자, 안녕하십니까. 현입니다. 오늘은요, 할라 비발디의 조망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론을 띄웠습니다. 지금 할라 비발디 현장 상황을 보고 계시고요. 양평의 신축 아파트 중에서는 남한강 뷰가 좋지는 않은 아파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강 뷰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남한강 뷰도 일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남한강 뷰가 나오는 동들을 좀 살펴보고요. 다른 동들의 조망권까지 같이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도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론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01동의 왼쪽 날개 부분이 가장 남한강 뷰가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대표적으로 101동만 보겠고요. 102동, 103동, 그리고 201동 요 뒷동도 어떤 식으로 보일지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107동, 108동 이쪽은 이제 추읍산 뷰가 나오는데 이쪽 뷰도 좀 알아보고요. 이쪽은 보지 않도록 하고요. 그나마 요 106동과 204동 쪽이 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요쪽이 조금 뻥 뚫린 느낌의 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오늘 알아볼 건 101동의 남한강 뷰와 107동 추읍산 뷰, 이쪽을 한번 알아보고요. 드론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층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할라 비발디는 19층이 최고층이기 때문에 19층에 올라왔는데요. 19층에 5호, 6호 그냥 날개 부분, 19층이 없습니다. 17층이 제일 높은 층이기 때문에 일단은 3호, 4호의 19층 기준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고층이라서 앞에 있는 아파트들도 발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뷰는 19층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17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7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사실 17층이랑 19층이랑 그렇게 큰 높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까 19층이랑 좀 비슷한데, 층수가 높기 때문에 3호, 4호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는, 그래도 뻥 뚫린 뷰가 되겠습니다. 5호, 6호 같은 경우도 남한강 뷰가 양근대교랑 같이 보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5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층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 할라 비발디가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나름 괜찮은 뷰가 그냥 나오는 정도가 되겠고요. 물론 101동 기준이고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10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10층부터는 조금 뷰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산 같은 경우들도 잘 안 보이고 아파트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남한강 뷰가 되겠고요. 3호, 4호 같은 경우의 뷰도 이제 아파트가 더 잘 보이는 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나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10층부터는 그래도 그나마 101동 같은 경우는 앞에 가리는 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1동은 그나마 괜찮지만 101동 뒤에 동들은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조망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10층을 봤으니까 이제 5층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들, 낮은 건물들도 잘 보일 정도로 뷰가 조금 안 좋죠. 남한강도 양근대교가 간신히 보이는 정도, 그 정도 뷰가 되기 때문에 3호, 4호의 뷰도 아파트 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층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이제 할라비발디 앞에가 좀 상가가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뷰가 조금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제 3층으로 내려가는데 3층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고 앞에 있는 상가들도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근대교도 잘 안 보일 정도의 뷰이기 때문에 조망은 조금 기대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101동의 상황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바로 앞에 아무것도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트인 뷰가 나오지만, 그러면 101동 뒤에 동들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자세한 정보들은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101동 뒤에 102동부터는 101동이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바로 앞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자, 이러한 느낌의 앞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느낌의 뷰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제 뒷동으로 갈수록 이 앞에 막혀 있는 것들은 더 높아지겠죠.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막혀지겠죠. 이런 식으로 왼쪽은 아예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남한강 뷰도 보이긴 보이나 점점 더 멀어진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의
남한강 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칠동의 뷰를 볼 건데요. 배칠동의 추읍산 뷰를 볼 건데 지금 이 높이가 한 3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층까지는 추읍산 뷰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는 앞이 조금 가린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이제 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나마 5층 같은 경우 그나마 앞이 조금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읍산도 뚜렷하게 잘 보이는 편이고요. 앞쪽에 이제 원룸들이 좀 많이 있는데 고층 건물만 안 들어온다면 저는 5층도 괜찮은 뷰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셨던 101동의 남한강 뷰, 5층의 남한강 뷰보다는 107동 5층의 추읍산 뷰가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5층 이상이 되면 될수록 추읍산도 더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지대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조망도 확실히 더 좋습니다. 101동의 남한강 뷰보다 지금 107동의 추읍산 뷰, 일명 뻥뷰라고 하죠. 이쪽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남한강이 보이는 것보다 아주 시원하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하면 다 남한강 뷰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한라비발디는 어설픈 남한강 뷰보다는 107동의 추읍산 뷰, 뭐 마찬가지입니다. 107동 뒤에 108동도 추읍산 뷰가 나오기 때문에 107동, 108동의 추읍산 뷰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라비발디의 최고의 뷰는 남한강이 아닌 추읍산 뷰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101동에 30층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은 30층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드론을 이렇게 띄웠지만 드론을 띄우면서 약간 좀 방향이나 이런 거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려 3일에 걸쳐서 와서 드론을 띄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나마 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아파트들도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구독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양평에 대한 아파트들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